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서머 스플릿 4주 1일차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경기에서는 자이언츠와 샬케가 조합의 힘을 잘 살려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카이사를 활용한 샬케의 조합이었는데 네. 그 카이사가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성장력을 보여주었고 이후에는 일단 자이언츠 입장에서 보면 손을 떠났어요. 더 이상 카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그렇죠. 그저 카이사가 움직이는 것에 맞춰서 카운터를 칠 준비만 했어야 됐는데 그 카운터가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무난한 샬케의 승리가 되고 말았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경기 로켓과 유니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기에 앞서 양팀 엔트리부터 확인하죠. 자, 왼쪽이 로켓입니다. 프로핏, 메멘토, 블랑, 히큐, 노스케론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유니콘입니다. 화이트 나이트, 코일드, 엑사일, 네온, 토토로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목스 선수가 건강상의 문제로 네온 선수가 출전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네요. 유니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 아픈 게 토토로와 사목스 듀오의 호흡이 점점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팀의 승률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사목수가 없다는 것이 네. 아, 너무나 좋지 아 이걸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뭐 결과로 말해야겠습니다만 아, 예. 일단 외부에서 보기에는 잘 맞고 있던 듀오였기 때문에 아쉽겠죠.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네온 선수와는 얼마나 좋은 호흡을 보여줄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군요. 그 외에는 이제 로켓 측에서 탑과 미드 프로핏과 블랑이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용병으로 가 있는 그 두 선수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로켓 승리의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EULCS 내에서 한국인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경기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 그렇긴 하네요. 네. 일단 프로핏, 블랑, 그리고 유니콘의 토토로까지 3명이나 용병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로핏 선수는 이번 썸머 들어서 더욱더 탑에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라인전 단계에서 다른 탑라이너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짚어주셨던 그 유니콘의 바텀, 특히 토토로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유니콘의 승리 시나리오가 되냐 안 되냐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토토로의 파이크는 필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파이크로 보여준 퍼포먼스가 대단하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이 있다면 열어줄 수 있습니다만 막는 것이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이겠죠. 그렇죠. 여태까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안 막을 이유가 없어요. 네, 굳이 알면서 풀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상대 서포터가 파이크를 잘하는데 그걸 굳이 열어준다? 뭐 이거는 오히려 짐을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내심 기대되는 것은 만약에 파이크를 풀었다면 그거에 대한 카드를 준비해 왔다는 건데 그 상황은 어떨지도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 파이크를 카운터 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머딩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겠죠. 하이머딩거. 특히나 이 유럽산 하이머딩거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또 그동안 계속 확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이번 패치까지는 유효하다는 걸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보시죠. 자, 왼쪽이 로켓, 오른쪽이 유니콘입니다. 로켓에서는 탈리아부터 밴을 해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유니콘, 밴 카드를 빠르게 하기보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진행되었던 매치업들보다는 좀 더 밴 카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로켓과 유니콘이네요. 일단은 녹턴부터 밴했네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웨인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스웨인과 조이는 살아있으면 무조건 가져가는 픽에 가깝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고 일단 엑사일의 탈론을 제격변했습니다. 그렇죠. 엑사일의 탈론은 뭐 언제나 화려한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네, 좋은 밴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트록스까지 밴했죠. 우리가 리프트라이벌즈 방송을 하면서 아트록스 얼마나 센지 또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야쏘까지 밴해주면서 블랑이 조이가 살면 무조건 가져가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른 선수도 아닌 개인기가 뛰어난 불량이기 때문에 가져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은 확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유니콘이 여기서 조이벤 하면 로켓은 스웨인 먼저 가져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블루사이드가 가져가는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먼저 하나를 챙겨갔다는 거. 아, 프로핏의 럼블 저격벤 하면서 조이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스웨인 가져가겠다. 반반 나눠 가져가자. 네. 얘기하는 거고 르블랑이 카운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이 나오면. 자, 현선에서도 예상되는데 조이는 바로 가져갔고요. 그렇다면 유니콘도 스웨인 바로 가져가야겠죠. 안 가져가면 로켓이 가져갈 거 뻔하거든요. 그렇죠. 굳이 두 개 다 내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다 내주고 자신 있으면 문도로 카운터 칠 수도 있어요. 둘 다 AP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챔피언의 밴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보단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좋겠죠. 일단은 알리스타 락이 됐네요. 알리스타부터 먼저 챙겨왔습니다. 도토로가 알리스타도 많이 보여줬죠. 네. 또 의외인 부분이라면 파이크를 가져가지 않았다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킨드레드가 나오냐 마냐도 중요한데 콜드 선수가 킨드레드 같은 챔피언 선호할 것 같거든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싫어할 리가 없는 성향인데 예. 일단은 모르가나로 바텀 조합을 얼추 완성했습니다. 모르가나가 바텀만 가면 완성이죠 바로. 오, 그렇죠. 예, 이어지는 로켓입니다. 자, 상대의 알리스타 모르가나 픽을 보고 어떤 챔피언으로 상대할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 고민하고 있는데요. 초가스 아~ 문도가 살아있는데 굳이 그쵸. 네, 카밀로 갔습니다. 네. 초가스가 아주 나쁜 픽은 아닌데 문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대로 카밀로 바꿨고 아래에서 문도를 가져갔네요. 네, 강력한 카드 조이 카밀 문도까지 잘 챙겨온 로켓이 됐고요. 이어지는 유니콘인데요. 카이사 가져간다면 지금밖에 없죠. 네, 안 그러면 두 번째 벤트에 잘라버리기 때문에 네, 락이 냈습니다. 카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유니콘도 카이사 올인 조합이거든요. 지난 세트의 샬케와 다른 점은 브라움이 합류할지 못할지는 미지수라는 거. 맞습니다. 그 챔피언을 로켓에서 밴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로켓 측에서 만약 밴을 한다면 브라움이랑 카르마 밴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알리스타가 정글 쪽으로 돌아도 바텀에서 쓸 수 있는 챔피언이 3캔치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카이사를 잘 보조해줄 수 있는 챔피언을 끊어내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로켓에서는 다리우스를 잘랐습니다. 네, 한타 단계를 좀 더 보고 있네요. 카밀과 문도가 있기 때문에 파고드는 한타가 열릴 수밖에 없고 다리우스가 살아있으면 굉장히 성가시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문도 나오면 다리우스 밴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유니콘 마지막 다섯 번째 밴인데요. 루시안 밴입니다. 자, 루시안이란 카드 상대하기에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밴을 해줬고 로켓은 브라운 밴. 이렇게 되면 카르마 그 외에는 룰루 탐켄치 정도가 남아있긴 한데 카르마가 밸런스상 가장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현소한 해설도 아까 샬키 경기 끝난 다음에 카르마가 확실히 좋은 카드다라고 얘기해 주셨었고요. 데미지도 굉장히 아프고요. 예. 자, 유니콘 어떤 챔피언 가져가나요?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자르반. 오, 의외입니다. 스플라이스가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보여줬죠. 오드 압력과 탑 자르반 했었는데 그 카드를 유니콘에서 활용을 하네요. 근데 혹시 정글 자르반일 수 있어요. 아, 뭐 그렇긴 합니다. 네. 네. 조합상 나쁘지 않죠. 정글 자르반을 하게 되면 카이사 올인 조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OP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로켓은 블라디미르. 카이사 올인할 테면 해라. 한타로 잡아버리겠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블라디가 들어가서 마크 한다면 카이사 날뛰기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카밀까지 있기 때문에 탐켄치 없으면 카이사라도 살아나가기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파이크를 로켓에서 가져갔네요. 다 들어가니까 조합상 맞죠. 어차피 다 같이 들어갈 거면 서포터인데 딜 나오고 파고들기 좋은 챔피언 파이크거든요. 그렇군요. 카밀 들어가고 문도 걸어가고 블라디미르 파고들고 파이크 날아가고 난리 납니다.
참켄치를 가져가서 카이사를 살릴 생각을 하느냐. 와 딩고 오? 바텀을 그냥 역으로 압박해버리겠다. 너를 바꾸지 않죠? 그대로 락인 됐습니다. 하이머 딩고. 이런 식으로 뱀픽을 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어요. 어설프게 계속해서 지키려고 조합을 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조합에 맞아 떨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이머딩거를 섞어줌으로써 좀 더 상대방이 노려야 되는 딜러를 늘려준 거죠. 카이사만 죽이면 돼서 하이머딩거도 죽여야 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타의 구도가 좀 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로켓의 타겟팅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유니콘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맞상대할 수 있겠죠. 자, 양팀 조합은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로켓과 유니콘의 대결, 유니콘과 로켓이 동점이 되느냐 아니면 로켓이 한 발짝 더 멀어지느냐가 이번 경기 승패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유는 스타일이 확실하네요. 이번 경기에서도 올인 조합이 나왔다는 게 예. 지금은 완벽한 올인 조합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올인 조합의 축에 속하죠. 그럼요. 극단적인 올인 조합은 이제 투강타 들고 바텀에서도 서포팅만 해주는 조합이고요. 예. 자, 잠깐 관중들이 나왔는데 역시 유니콘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서 유니콘 유니폼을 입고 열띤 응원 보여주는 팬분이 있었습니다. 인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LCK에서도 그 외국 관객분이 잡혔거든요. TSM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오늘 LCK 현장에 와서. 예. 그렇죠. 근데 TSM을 롤드컵에서도 만나보려면 지금 좀 분발해야 돼요. TSM을 굉장히 많이 분발해야죠. 네, 스프링 때 생각보다 좀 저조한 성적 거뒀기 때문에 역대 최악의 성적이었죠. 네. 자, 경기 들어가겠네요. 세 번째 게임 로켓과 유니콘입니다. 제가 내심 좀 유니콘이 울려 퍼질까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뭐 그렇진 않군요. 일단 좀 더 성적이 나온 뒤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바텀 하이머딩거 특히나 유럽에서 강한 모습 많이 보여주는 저 하이머딩거거든요. 실제로 바텀 라인전 단계에서 숙련도만 있다면 저 하이머딩거를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죠. 포탑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죠. 뭐 상황만 된다면 혼자서 2대1도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나왔죠. 네. 스플라이스의 코베 선수에게 더블 리프트 선수가 2대1로 암살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게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저 문도라는 픽이 결국 후반 가면 굉장히 강력한 탱킹력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왜 와다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멘토 결정을 해야죠. 똑같이 다 부르던가 포기하던가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싸움 났어요. 딩거가 지금은 포탑을 설치 안 했거든요 아직. 그렇죠. 라인 쪽에 포탑 설치해놨거든요. 네, 그랩! 오 당겼어요. 일단은 당겼다 그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아직 비겼어요. 아직 비겼어요. 예. 좀 더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예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렇죠. 포탑 설치하고 다시 레드를 치고 있는 유니콘. 누가 먹느냐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투를 쓰고 들어갔어요. 네, 노스케론. 일단 빠졌습니다. 역으로 콜드 전면 없잖아요. 자, 콜드. 갈 수 있나요? 콜드. 마무리. 스티블러드. 예. 맨 일단 강타서 살아 나갔고요.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강타가 쿨이니까 세게 쳐보나요? 근데 수혈 돌았어요. 블라디미르. 히큐. 네. 히큐 강화된 수혈. 자, 엑셀 잡고. 잠깐만요. 뒤에서 토토로 노스케론. 엑셀 잡히고요. 그렇네요. 이거는 유니콘 초반 움직임 망했습니다. 그렇네요. 망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안 좋은 스타트인데요. 그냥 망했어요. 심지어 라인운도 없었네요. 유니콘의 바텀이 미는 라인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남는 경험치량도 로켓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디부터 풀어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못 풀죠. 정글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예. 알아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엑사일은 옆에서 레드 챙겨주고 있고요.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콜드가 전멸로 호응까지 했습니다만
데미지가 안 나오는 조합이에요. 초 마무리가 안 됐죠. 네. 그랬다간 그 순간 콜드가 오히려 죽는 게 되었죠. 네. 좀 걸어봤습니다만 점화까지 걸리면서 그대로 마무리됐고, 여기서는 메멘토가 센스 있게 강타로 체력 회복하고 빠져나가고 이후에 뒤로 돌아갔던 노스케론과 같이 협력해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엑사일 바로 터지고요. 네. 슬쩍 넘어가다가 결국 마무리됐고 살아간 건 토토로와 네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탑은 뭐 조용히 둘이서 데이트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화이트 나이츠의 어깨가 많이 무겁죠. 정글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예. 자, 일단 바텀 포탑 쪽에 체력은 조금씩 누적되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뿐입니다. 이 킬이나 기록한 메멘토의 카밀은 또 어떻게 활약할지 모르는 거고요. 정글러가 킬을 먹고 성장을 한 만큼 다른 라인에 큰 영향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건 카밀이 이번 경기에는 방금 전에 샬케의 경기처럼 활약하긴, 아니 카밀이 아니라 카이사가 활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CS가 많이 꼬였어요. 지금 정글몹 두 캠프 도는데 깨지는 CS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정글을 돌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만큼 성장은 늦춰지게 되는 거고 카이사가 성장을 못하는 만큼 유니콘 조합의 힘은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 정글을 도는 이유는 안 먹으면 리젠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돌아야만 하는 정글이었고 생각보다 좀 손해가 있죠. 좀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계속 해치우지 않고 있으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정글 몹을 리젠을 안 시켜주면 경험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당장 탑 쪽에서는 라인 좀 당겨주고 있는 화이트 나이트. 바텀에서는 계속해서 라인을 밀어 넣어주고 있는 유니콘이고요. 자, 초반 인베이드 싸움 이후에는 조용하게 라인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니콘 측에서 스스로 라인을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장은 뭐 별 일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손해를 봤습니다만 로켓 측에서 CS를 잘 챙긴 것도 아니고 이후 딜 교환 단계에서 유니콘이 밀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음에 손해본 거에 비하면 추가적인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손해본 그것만. 잠깐만요. 근데 지금 여기 이거 체크가 안 됐던 거 같죠? 토토로 전멸 없거든요 아직. 자, 우리 속박 연계하면서 빠져나가고 토토로! 있습니다만 토토로! 자, 스킬 한 번 더 넣어주면은 살아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와, 스킬에 살아갔네요. 예, 이게 파이크의 스킬의 쿨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평타를 계속 맞으면서 추가적인 데미지를 입냐 안 입냐였는데 토토로가 그래도 초반에 한번 스킬을 맞자마자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거리를 벌렸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로켓의 한 수를 잘 받아쳤어요 유니콘.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기서 만약에 당했으면 스노볼 굴러가게 되는 거고 걷잡을 속게 될 수 있었는데, 예, 잘 견뎌냈어요. 더군다나 파이크의 스펠도 하나 사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로켓의 다음 공격도 잘 버틸 수 있겠고요. 예. 아, 귀한 타이밍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냥 갈 수 있었네요. 타이밍이 좋았죠. 자, 게임 시간 7분. 여전히 큰 사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소환사의 역할입니다. 루네벨의 바텀 봐야겠는데요. 블라디미르가 아이템을 굉장히 쉽게 구비해왔기 때문에 파이크 스킬 한번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네, 당겨지는 순간 들어가는 그 블라디미르의 딜을 견디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제 아무리 치르게 방패가 있더라도 그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템을 저렇게 사온 블라디미르의 데미지라면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미드 로밍. 하지만 각이 좀 애매하거든요. 뒤쪽으로 쭉 빠져있는 블랑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견뎌냈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메멘토의 카밀이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 같네요. 카이사는 정글 도느라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갈 여유가 없고 자르바는 문도가 정글로 안 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르반 또한 타워 끼고 버티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바텀이에요. 바텀 쪽에서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물론 메멘토가 이렇게 카운터 정글 들어가는 것도 있죠. 싸워보나요? 당장, 예, 당장 들어오는 위치 모르고 선강타, 있어요. 선강타! 아, 하지만... 네, 엑사일이 빠르게 잘 챙겼네요. 어? 한번 자르반? 가진 않네요. 살짝 경로를 틀었다가 무리하지 않고 귀환하고 있는 카밀의 모습입니다. 자, 검쪽. 일단 하이머딘 그랩! 하지만 아직 안 돼요. 하지만 아직 안 돼요.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파이크도 6레벨 찍어야 됩니다. 순전히 히큐 혼자서 잡아내기에는 모르가나의 7개 방패 데미지만큼 딱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심지어 지금 점화도 없거든요. 예, 당장은 딜이 부족한 로켓의 보띠오라는 거고요. 일단 그만큼 유니콘의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타워 체력이 어느새 절반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딩거의 장점이죠. 피피. 예, 방금 히큐가 잠깐 멈춰 있었는데 히큐 쪽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히큐 선수가 지금 어필을 하고 있죠. 자, 어떤 문제인지는 확인되는 대로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게임 상황에서 약간 버그성이라던가 불편한 점이 발견되면은 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 버그를 경시했다가 그 버그 때문에 졌다 이런 핑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 맞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기 로켓과 유니콘의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뭐 추정컨대 히큐 선수 관련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됐고 잠시 퍼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퍼즈의 프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여차하면 본체를 바꿔주거든요. 네. 그리고 한두 번 바꿔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교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혹시 모르긴 해요. 어떤 NA에서 3주차쯤이었죠? 2주차였나요? 그때 판정승도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판정승을 주기엔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초반이다 보니까. 재경기죠. 예. 지금 판정승 주면 말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인베이드 때 한 번 쳤다고 게임 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예. 제가 예전에는 인베이드에서 펜타킬 따고도 지는 걸 봤기 때문에 두 번이나. 맞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심지어 둘 다 같은 선수였어요. 전 낮은 엠파이어 소속의 미드라이너 훈 선수였죠. 그레이브즈로 펜타킬에 성공해서 BF 들고 시작하는 거 맞거든요. 그 경기 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바텀 쪽 그 레드 주변 인베이드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랩으로는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두 번째 그랩에서 이득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구도가 크게 뭉개졌죠. 그리고 유니콘의 조합이 인베이드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투자한 만큼 이득을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 봤어요. 네, 연결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데미지가 안 나와요. 네. 못 죽였죠? 이후에는 바로 앞에 있던 콜드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마무리하는 성공했습니다. 그 킬은 메멘토가 챙겨갔었고 메멘토는 아슬아슬하게 강타 센스 보여주며 살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선 이제 다시 위쪽으로 돌아서 재진입한 결과 엑사일이 살아나가기가 어려웠죠. 네. 레드는 챙겼습니다만 결국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레드도 결국 메멘토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펜타킬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훈 선수가 그레이브즈로 이제 BF 시작한 경기도 있었지만 카타리나로 큰 지팡이 시작했던 경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 랭크에서. 그 게임의 결과 다 졌어요. 아, 그것도 졌군요. 예. 네. 인베이드 펜타킬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당시 용어로는 훈수 좋은 날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군요. 별명이 가장 많은 선수였죠. 네. 어디든지 훈만 붙이면은 굉장히 라임이 좋았거든요. 예, 네, 굉장히 재밌는 별명이 많았죠. 네. 한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별명은 국대 라이즈였는데. 그랬었죠. 예. 네. 네. 자, 지금 유니콘과 로켓의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바텀 로켓의 바텀 히큐 선수의 인게임 이슈가 지금 발견이 됐고 현재 어떻게 좀 할 건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전달이 되진 않았어요.
자, 일단 지금 로켓 바텀 듀오 쪽 컴퓨터 관련 이슈인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 네트워크 오류였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좀 그렇죠. 끊기거든요. 중국에서의 경험상 네트워크 오류 터지면 네. 답 없습니다. 그 경기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아, 뭐 재경기라던가 아니, 뭐 그런 거 없이 뭐 솔로 랭크를 하러 왔을 때. 아, 솔로 랭크. 한국 서버에 솔로 랭크를 하러 왔을 때나 네. 중국 서버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지연이 터지면 튕기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군요. 중국 서버는 한창 이제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할 때 한 번 튕기면 못 들어갑니다. 대기열이 길어서. 아, 워낙 유저가 많다 보니까. 예. 예. 20분인가 걸린 적이 꽤 많았거든요. 20분이면 경기 끝나죠. 어, 그럼요. 역시 뭐랄까 중국은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서버도 엄청 많았었어요. 예. 서버가 많지만 그거로도 유저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전 1서버여가지고. 아, 1서버. 예. 1서버라면 거기서 어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1서버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오. 상대적으로 이제 서버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예. 유저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고수들이 모이는 게 1서버였기 때문에 1서버 챌린저가 좀 인정을 많이 받았죠. 오, 그렇군요. 서버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레벨우가 달랐다. 예.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게임하기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좋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 서버 하러 오는 거거든요.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최근 리프트 라이벌즈에서는 중국이 또 우승을 했고요. 아, 전지훈련의 효과가 있었네요. 네. 확실히 솔로 랭크는 한국 서버만큼 치열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유럽과 북미를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그쪽에서 활동했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중국 다음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중국도 이게 솔로 랭크에서 애매한 상황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죠? 이제 흔히들 말하는 나쁜 짓이 많아요. 아,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예. 나온다. 예. 다 이긴 게임이었는데 우리 팀 두 명이 나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아우. 제가 마스터 100점에서 꽤 오래 헤맸었거든요. 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었나 봐요. 예. 정말 괴로웠는데 예. 며칠 뒤부터 이제 한국 서버를 하게 돼서 편했어요. 중국 서버 챌린저 찍기 전에 빠르게 도망왔습니다. 아, 그건 아, 그걸 도망이라고 몰라요. 예. 도망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예. 예. 진짜 어렵습니다. 자, 지금 로켓과 유니콘의 경기에서 로켓의 보듀오 컴퓨터 네트워크 지연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체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좀 지연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그러게요. 랜선 문제라면은 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대한민국 인터넷이라면 좀 빠르게 처리가 될 텐데. 너무 좋은 거였어요. 예. 아, 근데 저는 중국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핑 탓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리븐을... 탓을 했죠? 예, 일단 경기가 들어갈 것 같네요. 네네. 경기 확인하죠. 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네요. 저는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그럼 어떤 메이관시밖에 안 했어요. 아, 괜찮아. 예, 메이관시랑 짜요밖에 안 했습니다. 괜찮아, 힘내, 뭐 이런. 예, 파이팅 이거밖에 안 했어요. 약간 팀의 멘탈을 담당하고 있던 선수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죠. 자,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현재 2-0의 스코어로 로켓이 킬수는 앞서고 있습니다. 아, 저 중국어 그래도 아는 거 그 당시에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죠? 왜냐면은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단어로 말을 하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밖에 말 안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가자가 저우 바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말해도 통합니다. 영어로 말했는데 안 통한다는 거는 네.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거든. 다 압니다. 알지만 모른 척을 한다. 근데 실제로 뭐 솔로랭크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어가 통하진 않거든요.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자, 그 사이 탑쪽 로켓이 타워에 데미지를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요. 자, 한 명이 아닌 둘이기 때문에 이번에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타이밍을 당겨가고 있는 로켓인데요. 네, 갑자기 타워 밀어내면서 운영에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어요. 네. 자,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탑 밀어냈죠. 그렇네요. 그리고 유니콘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와드로보도 체크하고 있죠. 자,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콜드와 엑사일입니다. 자, 샬케의 경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주던 카이사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캐리할 수 있다는 거는 경기에서 많이 증명이 되었죠. 분당 10개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오, 지금 탈진? 오,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예, 왜 잘 맞췄어요? 레벨까지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죠? 버터? 와, 근데 계속 디펜스하고 엑사일! 아, 그래도 결국 네. 마무리됐습니다. 콜드가 몇 번을 막아줬는데 네. 안 돼요. 그렇네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대마시아! 와! 와! 이러면 화이트 나이스도? 그렇죠. 본인도 위험에 빠지는 네. 겁니다. 전멸로 빠지고 타워 옆쪽! 와, 버티네요. 근데 이렇게만 돼도 로켓이 크게 이득 봤어요. 맞습니다. 유니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벌써 카이사가 한번 죽어버렸고 탑 1차 밀렸고 보좌하던 콜드까지 잡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를 거가 아니었는데 네. 아, 그럼 카이사가 두 번 잡힌 거였네요. 인베이드도 있었죠. 아, 그렇긴 하네요. 저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 유니콘의 상황입니다. 다시 보죠. 여기서 쿨쿨방울이 예, 탈진 들고 있는 블랑이 과감하게 들어가서 달 때리고 마지막에 쿨쿨방울을 맞췄기 때문에 레멘토가 접근해서 잡아낼 수 있었죠. 예, 콜드가 그 와중에 진짜 잘해줬어요. 하지만 어거지로 들어가는 카미를 막아낼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레멘토의 그 피지컬을 볼 수 있었던 게 대격변을 전멸로 피했습니다. 자, 다시 확인하죠. 아, 보여주지 않네요. 자, 싸움이 벌어지고 속박은 맞췄어요. 속박은 맞췄어요. 자, 아, 근데 역으로 위험한데요? 역으로 위험한데요? 와, 잡혔습니다. 도토로 지난 경기 바로 전 경기와는 정반대의 구도예요. 맞습니다. 샬케에서는 카이사가 미칠 듯한 성장력 보여주면서 게임을 지배했었는데 지금은 미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은 로켓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는 족족 손해로 연결되고 있고 카이사가 파밍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닙니다. 무난하게 했다 정도예요. 예. 자,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유니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방금 짚어주신 부분, 카이사의 성장이 이 정도면 그래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몰라요. 결국 올인 조합이기 때문에 네. 한 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노스캐런이 챔피언 풀이 훨씬 넓네요. 그렇긴 하네요. 5개의 챔피언을 했고 토토르는 3개만 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뭐 팀 내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력함은 토토로가 더 대단하긴 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유니콘 예. 입장에서. 일단 유니콘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네온이 잘해줘야 돼요. 네온과 화이트 나이츠가 시간을 잘 벌어주면서 활약을 해야 됩니다. 카이사의 부족한 데미지를 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그것을 지금 잘 이거 기창으로 파밍하면 조금 위험해지거든요. 1레벨 밀리고요. 그렇죠. 지금 바로 들어갔습니다. 나가죠. 바로 나가죠. 딜교환 바로 세게 해요. 자, 5대씩 계속 맞추고 있고요. 더 따라가죠. 더 따라가죠. 자, 더 따라가죠. 있고, 더 따라가죠. 전멸 없으니까. 자, 와, 마무리. 킬락이었거든요. 네. 타워 데미지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요. 토토로. 자, 하이머딩거 와! 오, 마무리 딜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토토로도 마무리. 그렇네요. 이게 문도자르반도 많이 해봤거든요. 전멸 없는 상황에서 저거 빠지면 못 살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유니콘 쪽에서도 드디어 1킬을 기록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도 한번 노리러 가요. 문도 한번 노리러 가요. 자, 맞췄죠? 하고 들었습니다. 예, 프로필 전멸도 없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역으로.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 세요. 하지만 이러면은 못 살죠. 네. 그리고 마무리됩니다. 자, 1킬을 기록하는 엑사일의 카이사. 조금 욕심이 지나쳤고 공허 추적자를 맞은 그 순간 이미 프로필이 결말을 알고 있었네요. 네.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미드에서는 네, 빗나갔고요. 네. 너무 빨랐어요, QQ가. 일단 블랑이 미드쪽 포탑 체력을 많이 깎아줬고요. 자, 이 메멘토는 위쪽에서 전령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래쪽에 힘을 준 만큼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위쪽에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어요. 자, 전령 가져갔고 자, 어디에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탑쪽
여기서는 토토로가 존야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오래 벌었고 네온의 스킬이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메멘토 깔끔하게 제압된 메멘토입니다. 타이머딘과 미사일 다 맞으면 어지간하면 녹거든요. 네, 탱커가 아닌 이상. 네. 이게 더군다나 강화된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딜량을 자랑하죠. 자, 메멘토 아래쪽을 슬쩍 바라보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네요. 필기체를 전혀 읽을 수 없어가지고 아래에 네. 써져있는 걸 모르겠네요. 아이템즈랑 그 사운드 되게 잘 나는데 거기서 들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약간 모르는 건 얘기하지 않는 게 낫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그랩, 자, 그랩. 나갔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드래곤은 무난하게 챙겨가죠, 로켓. 자, 천천히 천천히 로켓의 흐름으로 게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니콘은 내줄 거 다 내주고 좀 더 성장해서 한타 한 번으로 뒤집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신 부분입니다만 그 한 방을 위한 카이사의 성장은 되고 있어요. 네, 어설프게 지금 싸우면 상대 문도가 한 번한테서 대활약했을 경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성장하고 이후에 한타에서 갚아주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로켓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일단 모여서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1차 타워는 다 밀어내야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골드 차이 벌리고 더욱더 세게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한 타이밍 더 견뎌준 미드 포탑인 유니콘이고요. 오케이, 탑 쪽. 자, CS 아낌없이 챙겨가야죠. 본인의 성장이 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커야죠. 계속해서. 네. 일단은 수은장 식디까지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제 생각엔 멜모셔스까지 나와야 됩니다. 3.5코어까지 좀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군요. 네, 최소한 주문 포식자라도 나와야 돼요. 네. 블라디미르에게 터지면 의미 없거든요. 근데 블라디미르 아이템을 보시면 지금 한 번에 터뜨리려고 최대한 데미지를 땡겨주고 있어요. 그 의도대로 당하지 않기 위한 아이템이 그 주문 포식자와 수은장 식디라는 겁니다. 자, 게임 시간 18분. 미드 포탑은 계속해서 미드? 최대한 한 번? 시간을 끌어. 한번 노스캐런. 아, 애매해요. 아, 네. 모르가나라서 그랩을 성공시키기엔 너무 애매하죠. 그렇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바로 또 맞받아 쳐줄 것이 분명한 토토로의 모르가나이기 때문에 눈치만 보다가 위에서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는 엑사일이고요. 자, 로켓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장은 할 곳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스노볼을 더 굴리기 위해서는 미드 1차 타워를 밀고 3라인을 압박하면서 상대 정글 시야를 잡아야 되는데 미드 1차를 못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이머딩거가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조이가 뚫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자, 하이머딩거 TJ 이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시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시간을 버는 만큼 카이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유니콘의 조합은 힘을 발휘할 수 이번에 미드, 이번에 미드 마무리했네요. 아, 네. 이러면 이제 문도도 본격적으로 2차 타워 앞에서 농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로켓이 파이크를 활용해서 시야 장악하면서 압박하면 되는 거거든요. 파이크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 이거 예 칼날불이 조그만 게 막았네요. 그리고 파이크에 네, 대한 파이크요. 평가가 좋은 이유는 네. 시야 장악에 있어서 다른 서포터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에요. 유리할 때는 상대방을 그랩으로 잘라낼 수도 있고 불리할 때는 시야만 잡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맞붙었습니다. 네, 죽진 않아요. 아까랑은 다르게 이창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전멸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문도에게 대격변 사용하고 전멸로 도망가야죠. 네. 오, 지금 레벨 차이가 당장 니나 나고 있네요. 솔로킬 한번 당한 시점에서 가망은 없습니다. 아, 가망이 없다. 네. 오, 니들이 냉정한 단어군요. 많이 해봤어요. 네. 어떻게 못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해설. 자, 가빌 어? 들어가네요. 네. 위협, 위협.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죠. 자, 미드 쪽으로 모여있는 로켓입니다.
운동은 계속해서 바텀을 기준으로 정글 쪽까지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문도 입장에서 내 세상이죠. 확정 CC가 알리스타의 꽁꽝과 그리고 이제 자르반의 대격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확정이라기엔 또 애매해요.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스플릿 푸시하면서 두 명 이상 와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프로토스. 네. 뭐 이런 식의 압박으로 계속 격차를 벌려 나가야만 하는 로켓이고 유니콘은 최대한 손에 적게 보는 상황. 잠깐만요. 고립됐는데요? 고립됐는데요? 맞습니다. 고립됐는데요? 네, 살아가기는 불가능해 보이죠. 잡혔습니다. 타워워크로도 문도가 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바텀 2차 인원 분배상 못 맞고요. 네. 카이사가 탑에서 오래 있으면 바텀 2차가 아니라 억제기 앞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도 빠르게 귀환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어, 풀었어요. 풀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도 풀고 들어갑니다. 네.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잘 해줘야 되는 유니콘인데 조금씩 좀 손해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로켓 잘해주고 있는데요. 예. 유니콘 입장에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일단은 버텨야 되는데 버티면서 데미지를 누적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버틴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러다가는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카이사가 성장 끝마치기 전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엑사일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네요. 지금 보면 방템이 아니라 공템을 올려줬네요. 생존에 우선하는 템트리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기로 스킬 피하고 딜을 끌어올리겠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도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피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해내지 못하는 순간 본인이 죽고 게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엑사일의 두 번째 데스와 이후에 3데스를 하게 됐을 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이제는 바론으로 연결되거나 억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엑사일은. 맞습니다. 그리고 로켓 입장에서는 땡큐일 수 있어요. 지금 조이 아이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방만 맞춰도 체력 90% 이상 날아가거든요. 예.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만 있으면 죽일 수 있겠네요. 예. 어? 지금? 어, 지금? 예? 쿨쿨방울 맞췄죠? 자, 한 번 더 견제 넣어주고요. 아, 너무 아파요. 걱정이 되니까 엑사일이 직접 몸으로 맞아줬죠. 조심해야 됩니다. 감전조이예요. 네. 상상 이상의 데미지입니다. 그렇죠. 어! 하는 순간 억! 하고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게임시간 23분. 현재 대지용 두 개를 획득하고 있는 로켓이고 세 번째 용도 대지용입니다. 일단 나오는 오브젝트는 로켓에게 웃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이가 전멸이 빠졌네요, 방금. 살짝 물렸었나봐요. 네. 그랬었군요. 엑사일! 들어갔습니다! 와, 너무 잘 살았어요! 아, 살아가기 네.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 아이템을 어떻게 살아요? 네, 한 번 시간은 벌어주지만 시간 벌기일 뿐일 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한타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큰일 났죠. 그 와중에 잘 데려갔어요, 이 정도면. 예. 세 명이나 데려갔어요. 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3대4 교환이면은 정말 선방했습니다. 예. 바론 일단 안 나가요. 밀려봐야 탑 2차 타워죠. 이 정도... 그래도 손해는 손해예요. 어,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손해를 덜 봤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최악의 구도치곤 잘 싸웠지만 손해는 손해다. 네. 자, 한타 장면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깔끔하게 들어갔거든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콜드의 탈진 타이밍도 좋았고 엑사일의 초시계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멸도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생각보다 네온의 데미지가 강하게 들어갔고 이후에는 나머지 챔피언들의 화력도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갔던 로켓의 챔피언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킬스폰이 12대5 여전히 계속해서 리드하고 있는 로켓입니다. 골드 차이는 거의 7,000골드가량 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성장의 제동에 걸린 엑사일이기 때문에 유니콘이 좀 더 과감하게 싸우기 위해서 더 시간이 필요해졌어요. 자, 정글 쪽 시야드슬 어, 이거 한번 더? 어? 아, 노스케론 아파요, 아파요.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수류탄부터 맞고 강화된 미사일 맞으면 어? 일단 쳐요? 어? 치나요? 야, 과감한 선택인데요? 네. 문도 순간이동 없다. 콜 나왔어요. 콜 그렇죠. 나왔어요. 우리 또
승부수. 원딜러 하이먼인 거니까. 승부수. 자, 당장 잡고. 네, 블라디미르는 이제 근처에 왔거든요. 문도 아직 멀어요. 자, 콜드 강사 싸움. 강사 싸움. 아, 와, 하이머니 거가 챙겼어요. 어, 블라디. 오? 블라디. 자, 카빌 잡혔고. 네. 근데 블라디. 와, 데미지가 진짜. 오마오마한 프로핏 났습니다. 프로핏 났습니다. 정리되나요? 정리되나요? 토토로. 자, 한 명씩 한 명씩 쓰러지고 엑사일. 있어요. 엑사일. 엑사일. 자, 블라디미르 잡았습니다. 와, 마무리. 못 버티네요, 엑사일. 혈사병이 너무 잘 들어가서. 네. 바로 버프를 챙겼지만 그 다음이 뭐가 되질 않았어요. 오? 오, 이걸 오, 받아요? 이걸? 아, 끊겼네요. 에이스! 바로 버프를 챙기고 다섯 명 다 전사한 유니콘입니다. 탈출하면 정말 대탈출이었는데. 네. 살아갈 수 없었네요. 그렇네요. 저런 상황에서 살아가려면 올라프가 라그나로크 상황에서 순간이동 정도밖에 없죠. 예. 아, 분명히 바론을 챙기는 그 순간까지는 어라 싶었는데 히큐가 들어가서 너무 잘해줬다는 거죠. 예, 블라디미르의 진입각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좀 더 한타를 지켜봐야 됐었고, 이후에 블라디미르의 혈사병을 터트린 뒤에 데미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여있던 유니콘 챔피언들 체력이 훅 하고 떨어졌거든요. 암만 잘 들어가도 혼자여서 좀 부족할 것 같았는데. 네. 생각 이상이었어요. 네, 혼자였는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뿌리고 들어가서 터트리고 좋냐. 와, 순식간에 챔피언들 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매섭게 들어갔어요. 네. 본인이 생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죽어도 여한이 없죠, 이렇게 되면. 그나마 여기서 토토로가 좋냐로 출시계로 한번 피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노스케런에게 바로 잡히지 않아서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좋냐였네요. 예. 예. 만약에 토토로가 바로 죽었으면 블라디미르 마무리도 못했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랬을 수 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거라면 유니콘이 바로는 가져갔었다는 거. 천만 다행이었죠, 유니콘 입장에선. 예. 만약에 바론도 못 챙기고 상황이 이렇게 됐었다면은 최소 억제기였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손에 어, 잠깐만요. 프로핏? 프로핏? 자, 당장은 버티고 있어요, 프로핏.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그게 아닌가요? 네. 버티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역으로 승부수까지 네. 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버티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팀원 합류했고요. 네, 콜드. 자, 여기 포탑도 없습니다. 문도 화났죠. 화났죠. 쿨쿨밤을. 와, 맞췄어요. 결국 콜드 잡히는 그림인가요? 아직 멀어요. 아직 멀어요. 아직 멀어요. 예, 와, 살아 나갑니다. 와. 결국 살려냈네요. 어쨌든 시작은 프로핏이 물리는 그림이었는데 역으로 압박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가만 보니 카이사가 저 정도 아이템 들고 나를 잡아내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증명해냈다는 거고요. 자, 요즘 문도박사가 왜 사랑받는 챔피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바가 너무 촘촘하네요. 예. 조금 더 그래 조심해야죠. 그래 조심해야죠. 밀려가는 순간 바로 전사할 수도 있어요. 일단 로켓은 탑 웨이브 올 때까지 천천히 압박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니콘이 그래 피하면서 무언가 노림수를 한번 보여주던가 아니면 안쪽에서 계속해서 막는 수밖에 없겠죠. 노림수라면 문도를 잘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저 문도 자를 수 있나요?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결국 결론은 일단 버티기라는 거거든요. 탑에 웨이브 도착했습니다. 아, 그만큼 오가나? 유니콘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빗나갔고요. 자, 프로핏은 계속해서 강한 압박 바텀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탑에 카이사 보였으니 바텀 압박 들어가죠. 예. 풀풀 방울 일단 당장 놓고 탑 압박. 타워에 카이사 오기 전에 이거 빌렸어요. 야, 순식간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와, 여기 너무 아픈데요? 네, 데미지가 무시무시하네요. 바텀 억제기 밀어냈습니다, 로켓. 유니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어서 내려가면은 대지용이 있어요. 3대지거든요, 로켓 먹으면. 로켓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돌아가서 히큐가 라바돈의 죽음 모자까지 사온다면 로켓은 이제 다음 타이밍에 경기를 끝낼 준비를 할 것이고 유니콘은 그 타이밍에 얼마나 잘 받아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받아치지 못하면 한타는 물론 그 한타 패배가 게임에
승패까지 갈라버리게 됩니다. 유니콘이 카이사 올인 조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타 이기려면 카이사를 제외한 4명이 잘해줘야 됩니다. 하이머딩거와 자르반의 데미지가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에 따라 한타의 승패가 갈려요. 그렇군요. 덩달아 지금 카이사는 벤시를 올렸네요. 일단은 존야를 쓰는 순간 딜로스가 심하기 때문에 존야는 지금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멜모샤스나 그런 아이템보다는 좀 더 주물력을 올리는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로켓은 정글 지역 와드 꼼꼼하게 하면서 시야를 완벽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유니콘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로켓은 지금 숨어 있고요. 와.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네. 네. 그리고 로켓도 유니콘도 엑사일 한번 응수해 줬고요. 저 날아가는 미사일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히큐 일부러 막타만 먹고 있어요. 바텀 웨이브에 맞춰서 밀려고. 영리한 플레이죠. 예. 코르핏은 미드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미니언 웨이브 들어갑니다. 타워에 조금씩 근구적 들어가고 있죠. 코르핏 압박하죠. 코르핏 압박하죠. 예. 그냥 무시하면서 때려요. 와. 그 정도로 지금 문도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탑쪽 포탑 밀어냈고요.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탑 밀렸으면 당연하게도 억제기로 스텝은 이어지게 됩니다. 로켓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르반 위치만 조심하면 돼요. 모르가나? 엑사일? 자, 근데 엑사일이 네. 다 빠져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엑사일이 혈사병을 빼긴 했습니다만 프로핏 감당이 안 돼요. 혼자 들어가서 진영을 휘저어버리는데요. 네, 프로핏 죽이기엔 좀 어렵죠. 네. 화면 들어가고요. 메멘토! 메멘토! 엑사일! 마무리! 이러면 버티기 네. 너무 어렵죠. 그렇네요. 이어 쌍둥이 포탑 모두 밀어버리고 네온까지! 네, 네온은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만 넥서스를 지켜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경기 마무리되네요. GG! 와, 로켓 강합니다. 네, 카이사가 딜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르반의 대격변에 이어지는 추가 범위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길 수 없는 구도였어요. 그렇네요. 좀 더 어려운 시작을 했었던 유니콘이었고 잘 풀어가나 싶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패배라는 두 글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카이사가 혼자서 다 잡으려면 패치 전에 카이사여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한타에서 성장한 로켓의 에이티 챔피언들이 잘 들어와서 진영을 휘저어버리다 보니까 뭐 유니콘이 어떻게 막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이번 경기는 로켓이 운영을 너무 잘했어요. 운영을 통한 스노우볼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가는 성공했죠. 네. 그리고 뱀픽의 의도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뱀픽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문도로 정말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뭐 자르반과의 1대1은 물론이고 뭐 두 명이 와도 세 명이 와도 오히려 압박하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주다 보니까 좀 든든한 문도였어요. 상대팀의 AP 비중이 높았고 거기에다가 스플릿 푸시를 방해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다시금 생각해보면 문도의 픽이 완벽했죠. 네. 이러니까 로켓 프로핏이 잘해주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야, 정말 시원한 1승을 챙겨가면서 4승 3패 유니콘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려내는데 성공하는 로켓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세 번째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네 번째 경기 스플라이스와 프나틱 이 경기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리프트 라이벌즈를 치르고 와서 둘이 맞붙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되면서 리프트 라이벌즈 치르고 온 팀의 첫 승을 알려주게 될지 여기 잠시 쉬었다가 이 두 팀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